나는 앙상블 수의 창업자 허지혜다.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아이와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 전 집 앞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킨다. 오늘은 다가오는 공연 준비를 위해 엔지니어와 만나기로 했다. 순조로운 공연을 위해 엔지니어와의 사전 의견 조율은 필수적이다. 오전 일정을 마치고 나면 점심 식사는 늘 연주자들과 함께한다. 앙상블 수에서는 국악과 서양악이 만나다 보니 음악적으로 디테일을 맞추는 게 쉽지 않지만 서로 간 많은 연습과 대화로 해결하고 있다. 팀원들도 앙상블 수도 공연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앞으로도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. 오후 4시 직원들 퇴근 후 못다한 업무를 마치기 위해 한국 소리터에 들렸다. 한국 소리터는 전통 예술에 특화된 공연장으로 앙상블 수와 인연이 깊다. 사전 체크를 마치고 나면 어느새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기고 난다. 그리고 앙상블 수 공연 영상 모니터링으로 마무리 짓는 매일. 단순히 한 번, 두 번 공연을 한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 공연을 통해 보다 많은 예술가들과 청각장애인들이 희망과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며 퓨전 국악 컨텐츠 기업 앙상블 수는 평등한 문화예술 기회를 만듭니다.